안녕하세요.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네, 낚시 준비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발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잠깐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파이더라는 발판입니다. 한 1년 반 정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거의 초창기에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거의 뭐 시제품 단계에서 제가 뺐다시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면서 느낀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길이가 짧다는 건데요. 받침틀만 올려놓고 쓰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자를 올려놓고 앞다리 정도 이제 올리고 앉으면 굉장히 앞공간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다리를 거의 맨 뒤에까지 해서 올렸는데도 약간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여기다가 그 앞에 받침틀이 크랭크가 앞으로 나와서 올라오니까 그나마 약간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썩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발판을 처음에 만드실 때한 조금만 반뼘 정도만 더 있으면 앞발 를 올리고 그리고 조금 공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제가 이 옆에서 낚시를 하면서 똑같은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그 부분이 약간 불편해서 한 의자를 올릴 수 있는 부품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그 미라클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뭐 이미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시면 이런 의자 받침인데요. 이게 원래 미라클 좌대에 그 슬라이딩 되는 부분에 있었던 부품입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걸 결합하면 앞다리를 올려놓는데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제 처음으로 결합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결합을 하면 지금 굉장히 완전히 타이트하게 그 뒷다리에 끼워지는 형태이고요. 그리고도 뒷다리가 약간 움직이는 여유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의자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뒷다리 쪽에 의자를 올리는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의자 앞발이 딱 맞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냥 상판에 올리면 앞다리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다리가 쏙 들어가고 나서 턱이 생기기 때문에 빠질 염려도 없고 안전 문제도 지장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앉아서 앞 공간이 원하는 만큼 확보가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딱 됐다. 한 뭐, 이게 얼마나 돼? 한 10cm 정도인데, 다리 앞쪽으로도, 한 5cm 정도 여유 공간이 생기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네. 자, 이렇게 하니까 의자가 뭐, 미끌려서 빠질 염려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거 초창기 모델이어서 조금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앞에 크랭크도 굉장히 쉽게 이렇게 앞으로 넘기고 바로 일체형으로 쓸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반면에 그 처음 제품을 제가 구매를 하면서 그 대신 사장님을 좀 귀찮게 해서 경첩 형식으로 저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촬영할 때 카메라도 장착할 수 있고 받침틀도 경첩형으로 이렇게 장착할 수 있고 뭐 보이지는 않는데 발판 하단부에 이걸 끼우면 여기다가 제가 사용하는 끝보기 받침틀도 결합을 할수 있게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뭐 발판이라는 게 특별할 거는 없는데 제가 이 발판을 그래도 좋아하는 게그 스탠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들, 기능들, 뭐 서치를 장착할 수도 있고 카메라를 그 경첩을 이용해서 장착할 수도 있고 이런 튜닝이 매우 자유스럽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발판 위로 앞다리를 안전하게 올릴 수 있으면 앞다리만 올리면
뒷다리 놓고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많습니다.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파이더 발판들을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자작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미 이게 만들어진 기성품이 있으니까 구입을 해도 뭐 될 것 같고 그거는 편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딱 숨어있는 10cm 아 이거가 지금 저한테는 신의 한 수입니다.